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봐주세요. 근데 이 사람 내가 뭘? 어쨌는데? 난내 감정대로 행동한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지? 찌르는 거 상해? 네네네. 상해 뭐 이런 상해가 거.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과거에 관종이거든. 관심 받는 거 좋아하거든. 그냥 또라이네요. 그냥 또라이야. 부두선 아시죠? 네, 알아요. 이제 출생일 얼마 안 넘어가지고 완전 이슈예요. 출생일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1952년 네. 10월 18일이에요. 네. 꽤 징역살이를 많이 했어요. 3년, 2년, 12년. 근데 범행 동기가 대단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에게 대한 혐오, 그리고 사이패스 성향이에요, 사이코패스. 근데 이 사주 자체가, 조두순이라는 이 사주 자체가, 이런 진짜 범법자로 태어난 사주인지. 범법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주는 있어요. 네. 이 조두순이 진짜 이게 나왔을 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분의 뭐 지금 딱 느꼈을 때 그냥 선생님의 생각. 이걸 받았을 때 제가 지금 조두순 얘기를 했잖아요. 했을 때이 지금까지 조두순은 선생님도 모르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아 그냥 뭐 욕하셔도 돼요. 죽여버리고 싶어. 나막 피가 거꾸로 솟아. 왜나 생각하는데 막 피가 거꾸로 솟지? 나 너무 화가 나. 진짜. 이분이 이 출소를 해야 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아니지. 출소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감방에서 평생 있어도 살려두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법이 이게 진짜 문제인 거야. 사형제도를 다시 실행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당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 네. 나는 진짜 차라리 착한 사람들이 더잘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지. 이런 사람들까지 인권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보면은 안산에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일으켰는데 안산으로 다시 간다는 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난못 살아, 그런데, 그러면. 진짜 안산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누가 가겠어요, 무서워서. 뭐 얼굴이 다 알려졌다 치더라도 요새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그렇죠. 나 마스크 쓰고 다니면 엄청 이뻐 보인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요새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보지. 아무튼 이게 심각한 사안이니까 안 웃을 얘기는 좀 그만할게요.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감이 있어요. 내가 조금 우월해 보이고 남들보다 내가 잘난 것 같고 폭력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 욕구를 그걸 못해. 자제를 못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게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그거에 대한 감정이 없어, 또. 한마디로 막말하자면 내가 사람을 진짜 두드려 패고도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때리고도 아,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내가 욱해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후회라는 걸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사람 내가 뭘? 어쨌는데? 난내 감정대로 행동한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이렇게 출소를 했어요. 응. 선생님이 봤을 때는, 또 들어가. 그쵸. 제가 그걸 여쭤보려 했어요. 또 사건, 사고가 있을 것 아, 같은 또 들어가요. 동일한 범죄. 동일한 범죄도 범죄인데 내가 봤을 때는 폭력 사건이 먼저 터질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이게 뭐지? 찌르는 거 상해? 네네네. 상해 뭐 이런 상해가 거.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과거에 상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르는 거. 2년 그래 살았어요. 폭행치사. 상해 폭행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걸로 먼저 터질 것 같아요. 결론은 이분 또 사고 친다. 그렇지. 근질근질하거든. 네. 준비하고 있었어, 본인 나름대로. 아, 내가 밖에 나가면 뭔가 또한번 이슈몰이를 해야겠다. 네. 관종이거든. 관심 받는 거 좋아하거든, 이 그냥 사람. 또라이네요. 그냥 또라이야. 정신 못 차렸어. 이런 사람을 끝내주면 어떡해.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산에서 지금 국민 청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표님 지금 계신 데는 안산이 아니잖아요. 대표님도 안산 시민이라 생각을 하시고 국민 청원 한번. 자꾸 나한테 어려운 걸 시키네. 안산에 사신다 생각하시고 이거 진짜 뭐 심각한 문제잖아요. 누구한테 국민청원을 해야 돼? 대통령님한테 해야 되나? 영상을 보고 나가면 이전 국민이 다볼 거예요. 그럼 높은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출소는 하게 되겠죠. 출소는 하게 되는데, 뭐, 안산에 가든, 어디를 가든, 네. 거기서
100m 이상 못 움직이게 네. 막아주시던 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깜빵에 계속 넣어놓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